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김남국 국회의원 코인 투자권이 이제 업계 로비, P2E, 돈 버는 게임 업체들의 그런 입법 로비까지 이렇게 확산되면서 상당히 이제 일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교수를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고소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든지 업계 로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머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130만 개 이상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갑자기 이체 받는 걸 보면서 아니 조금만 여러분들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저게 업계 로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은 뭐 거의 과거의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의 글이 5일 전에 여러분들 본인이 이제 탈당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 내용을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글이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김남국에 관해서 42분 전인데 그토록 당당했던 김남국 잇따른 의혹 제기에 왜 입을 닫고 있나. 5월 20일자 매일경제 사설 내용. 1,300여 명 정도가 투표에 나가지고 이런 무려 99%가 그동안 한 일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1%가 1%라는 건 뭐 0. 몇 퍼센트겠죠.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잘 모르겠다 답하신 분 한 분도 없는 겁니다. 거의 100%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답하셨는 거 아니까 그동안 한 일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뭘 했는지를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남국 자신만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초조하게 검찰 소환이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기대를 걸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만일 제공받았다면은 업계 관계자들의 공동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구할 것이다. 그런 요행과 행운이 함께하면 이번 사태를 살짝 벗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입법 로비 차원이까지 이런 확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국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100%가 그동안 한 일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은 위메이드란 회사가 위믹스의 그런 발행사인 위메이드란 회사가 위정현 한국게임협회회장 학회회장이 그 업계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김남국 사태 본질 업계 입법 로비 위정현 게임학회장 주장 5월 19일 조선일보입니다. 업계에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P2E 업계,
돈 버는 게임 업계에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49명이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것도 이런 100%입니다. 1,100명이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안 실었네요. 그런데 뭐 한 1,500명이 한 것을 오늘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뺐는데 저 빠졌는데 예. 그것도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100% 사람들이 P2E 돈 버는 여러분들 게임 업계에 로비가 있었다고 본다. 로비 같은 거 없었다고 본다. 1%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뭐 이런 다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이런 130만 개 이상 정도 위믹스 코인을 그렇게 이체 받았다. 어, 혼자 안 받았겠네. 다른 연류자들도 많겠네. 그러면은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보좌관 전수조사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찰에 촉구한 그런 학자를 그냥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이 역순입니다. 5월 20일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사 국회 14회 방문. 뭐 하려고 이런 방문했죠? 장형국 이름 대표 모아입니다. 일체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회사 측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대표이사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5월 20일 김남국이 낸 법안 위메이드가 사활을 건 P2E 돈 버는 게임 코인의 호재. 사활을 건다는 이야기는 업계가 사활을 걸고 입법 로비를 통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김남국이 낸 법안 위메이드가 사활을 건 P2E 코인의 호재. 한국게임학계 19일입니다. P2E 입법 지연이 코인 게이트를 불렀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5월 19일 김남국 사태의 본질은 P2E 게임업계 입법 로비다.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행사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 위정현 교수가 그런 게임학회가 여러분들 연 그런 발표회장에서 김남국 사태의 본질은 P2E 게임업계 입법 로비다. 모든 사람이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 게임산업협회 모욕적 은사로 게임산업 폐매 말라. P2E라는 것은 게임산업 내에서 또 한 분야는 모아야죠. 이거는 이익단체니까 이런 또 주장을 해야겠죠. 위메이드 위정현 게임학회장 고소 부도덕 이미지 더 씌웠다. 그럼 학자가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메이드 로비 의혹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행사 고소. 이제 여기 발단이 된 것이 입법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첫 번째 시도가 조선일보에 실렸던 이게 굉장히 파급효과가 컸던 모양입니다. 김남국 코인을 보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입법 로비에 했을 가능성을 다른 그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처음부터 봤습니다. 김남국 단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뭐 업자들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도 이제 좀 제어하고 순화하고 사회적 공익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자니까 그렇다고 학자 이야기 한 걸 가지고 그냥 행사 고소를 하고 그냥 가만 안 두겠다. 민사 고소를 하고 참 돈 많이 벌은 뭐예요. 간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출간됐던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2권 3권 그 다음 2020년 4.15 총선 도둑놈들 4권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여러분께서 참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그런 노력에 힘을 좀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선물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가 다시 이시조선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는 국민들이 하고 선거 결과는 뭡니까? 딴 친구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읍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